네가 왜, 네가 왜 누구 허락받고 수영 그만둬? 어? 네가 무슨 권리로 수영 그만둬? 엄마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너보다 수영을 그만, 이 나쁜 놈 새끼야!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띵절. 대단하지. 때는 1998년 86 아시안게임 영웅! 4등 했는데 무슨 영웅이야? 한 수영 선수와 신문사 기자가 함께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미쳤어? 그때 아이고 왔어. 포장마차에 들어오는 앳돼 보이는 한 학생.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광수인데요. 아 왜 애한테 술을 주고 그러면은 요새 기록이 어때? 모르는데요. 코치쌤이 얘기는 안 해줍니다. 웃기만 하고. 아, 기록 좋은가 보네. 그는 엄청난 수영 실력으로 신기록 달성은 물론에 일찍이 국가대표는 따놓은 당상. 그야말로 수영계의 인재였죠. 건배. 건배.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 단점이 있었으니. 오늘 김강우 선수 기록이 어땠어? 그거 비밀이에요. 아, 왜 왜? 오늘 한국 기록 넘었어요. 뭐? 그거 괜찮습니까 기자 선생님? 응. 도대체 잠은 언제 자? 오전에 학교에서 잡니다. 밤에는 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광수는 스스로도 자신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훈련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이렇게 매번 술이나 퍼마시며 놀기 일쑤였습니다. 아시아 기록은 1분 44초 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아시아 신기록입니다. 우승을 한 것도 모자라 신기록까지 수립하며 그야말로 타고난 천재 그 자체였던 광수. 하지만 광수의 일탈은 끊임없이 계속됐고. 형님들. 아이고 아이고 물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동네 형님들과 도박까지 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세빡고 다스케. 야 지금 코치. 예. 광수 새끼 아직도 안 왔어? 예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 X놈 새끼 새끼 만새끼가! 광수야 내가 씨. 김광수. 선생님. 네 가서 말해 임마. 미친다 임마. 훈련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그에게 빡칠 대로 빡친 코치는. 내 새끼야. 이게 무슨 놀이터야. 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 새끼를. 결국 그에게 참교육을 시전할 수밖에 없었고. 네가 뭐 잘못인지 잘 알지? 아시안게임 2주 남겨놓고 에? 지금도 100대 맞는다. 맞다를 들고야 말았죠. 네 메달 따게 해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고생하는 줄 알아. 너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 나중에 나한테 감사할 날이 꼭 올 거야. 이 새끼야. 누구였어? 소용 그만 듣기다. 안 해. 야 광수야. 광수야. 어느덧 다가온 아시안게임 개막일. 김영훈 기자님 핸드폰입니까? 전에 태릉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광수는 치기 어린 마음을 참지 못하고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바로 그 기자 영훈에게 전화를 걸어. 감독님이 너무 때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선수촌에서 티 나왔습니다. 100대 맞으라는데 사람이 어떻게 몽둥이로 100대 맞습니까? 제보를 하고 맙니다. 아시안게임에 자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기사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100대를 때린다고 극합니까? 시간은 흘러 16년이 지난 현재 훌쩍 자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가 되어버린 광수. 그는 현재 구민체육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영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준호가 수영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죠. 준호의 엄마 정혜는 아들이 멋진 수영선수가 되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사실 준호는 생각만큼 수영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아, 어디긴 수영장이지. 4등 했단 말이야. 아들이 시합만 나갔다 하면 3등은커녕 늘 4등만 하는 탓에 점점 지쳐가던 정혜는. 그러니까 취미로 하라고 그랬잖아. 무슨 취미로 해? 장난해 지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했는데요. 준호의 아빠가 바로 그 16년 전 기자 영훈이었죠. 준호. 너 바보야? 지금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니? 야 4등! 나 너 때문에 죽겠다 진짜! 여느 엄마들과 같이 자식 교육이라면 그 누구보다 열성이었던 정혜는 늘 4등만 하는 준호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코치가 하나 있긴 한데 내가 자기한테 그 사람 소개시켜주고서 벌 받는 거 아닌가 몰라. 언니 우리 준호 메달 따야 돼요. 자기 애가 상처 받을까 봐 그래. 언니 왜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이. 나 그 상처 메달로 가릴 거예요. 수소문 끝에 한 코치를 소개받게 됩니다. 바로 광수. 수영 좀 해봤나? 2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치냐. 어때? 얻었노? 좋아. 워낙에 좋아해서. 메달은 땄나? 4등. 뭐? 그는 준호의 시합 성적을 듣더니 4등이야. 기가 차다는 듯. 4등이야. 이리 와봐라. 그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걸어봐라. 떨어뜨리지 말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하고 할 게가. 떨어뜨리지 말라고. 부모가 아들 일에 너무 나서면 운동 효과가 없어요. 네. 수영장에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요. 네. 수영장에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아, 그래도 코치님 제가 조금 봐야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안 됩니다. 엄마의 간섭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단 후 광수는 준호를 가르치기로 하죠. 준호야, 너 오늘 무슨 말이야? 알았지? 알았어. 선생님, 코치 선생님 말하는 거 똑바로 듣고. 다음날 광수와의 첫 수업에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체육관으로 향한 준호. 그런데 수영장에 광수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치님, 저 준호인데요. 수영장 왔는데 어디 계세요? 전화를 해보니 그가 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PC방. 왔나? 그는 첫날이라면서 준호를 데리고 왼종일 게임이나 쳐하고 자빠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수영장으로 가면 돼요. 내일까지 벌써 왔문노? 준호 또한 처음엔 함께 게임을 하며 놀곤 했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수영장 엉아를 만나게 되고. 안녕하세요. 회장기 대회에서 형 수영하는 거 봤어요. 그래? 1등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 뭐가? 이거? 1등 하는 엉아의 위험을 느끼자 준호는 황급히 광수에게로 찾아갔죠. 주님, 훈련 언제 해요? 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마 뭐라 하면 마 적당히 배우다가 시간 되면 집에 가라. 솔직히 내가 누구들 같은 피리미하고 놀 사람이 아니거든. 본적도 없으면서 내가 잘하는 지 못한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천재 선수로 날렸다던데 다 거짓말이죠? 심상해 새끼야. 미쳤다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하는 거 보기라 하라고요. 대쪽 같은 준호의 호통에 광수도 결국 지지를 친 수영 실력을 보기로 하는데. 쟤 봐라. 초시계는. 뭐? 초시계는. 준호의 수영 실력을 보자 광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 영법이 참 좋더라. 서울말로 그 예쁜 폼이지. 그 다음 달에 회장배니까 내일부터 새벽 운동하자. 정식적으로 새벽 훈련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마 속구리 갖다 놓고 차려 고 가방 벗어놓고. 그렇게 시작된 광수와 준호의 훈련. 그런데 준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광수의 표정이 돌변하더니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해버리는데요. 실컷 혼을 내고는 이제 튀김 이거 두 개씩 다 주시고요. 네. 네? 떡볶이를 사주며 라떼 얘기를 씨부리는 광수. 네가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거든. 네가 인마 집중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답답해서 안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구두쇠였거든. 내가 용돈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아나. 아버지가 통통 배를 타고 포구로 출발하면 죽자고 헤엄쳐가지고 배를 따라가는 기라. 아버지야 더 좀 주이소. 그렇게 배를 따라 헤엄쳐가면 그 구두쇠도 지가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시급에서 돈을 던졌다 이거. 간절함! 이 뼛속까지 새겨진 간절함! 내가 볼 때 니는 할 수 있는 아야. 알겠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준호는 옷을 갈아입다가 형 나가. 아 나가라고 새끼야. 동생에게 몸에 남은 멍자국을 들키고 말았죠. 형 등이 빨개졌다니까? 아 진짜. 준호가 잠을 자는 사이 얘기를 들은 엄마는 조용히 준호의 몸을 확인합니다. 예, 너 무언가 말을 하려 하지만 잠시 고민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호를 수영장에 보내는 정해. 올라와, 올라와. 이후에도 끊임없는 훈련은 계속됐고 고! 고! 준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는 나온나? 어김없이 광수의 엄격한 체벌이 뒤따르곤 했는데요. 하기 싫지. 도망가고 싶고. 그때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 내가 겪어보기 그렇더라. 대라. 나는 옛날 생각하면 감독 선생들한테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나? 시합 끝나고 선배들은 빠따 맞고 대가리 받고 있는데 내는 사무실에서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시켜먹고 있어. 기록 나오고 메달 땄으니까 내는 안 건드렸지. 아 그때 좀 강하게 키웠으면 내가 더 많이 성공했을 키야. 내 말 틀렸나? 어느덧 찾아온 시합날.
그간 훈련의 결과였을까요? 그렇지! 1등! 좋아! 준호는 재빠르게 1등을 선점해 달려나가기 시작했죠. 준호 1등! 우리 준호 1등! 준호 조금만 더! 좋아! 그리고 막판 스퍼트 끝내 아쉽게 1등은 놓쳤지만 거의 1등! 거의 1등! 준호 1등! 2등이라는 값진 성과를 내고 맙니다. 도전했다 건너 왜냐면 밑에서 빌빌거리다 2등하니까 혼나. 이 미치겠냐 이거. 광수는 1등 놓친 준호를 따끔하게 혼내지만 아빠! 야 이제 축하한다. 아이고 내 새끼야. 늘 4등만 하던 준호가 2등을 하게 되자 준호 다음에 1등! 집안에서는 거의 뭐 잔치가 열리는데요. 완전 거의 1등. 온 가족의 입꼬리가 찢어져 있는 그때 정말 맞고 하니까 다한 거야? 예전에는 안 받았으면 사주했던 거야 형? 동생의 눈치 반 말아먹은 소리에 뭘 맞아?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지고 말았죠. 아... 결국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만 영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었지?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취미로 하라 그랬지. 어떻게 취미로 해? 아내에게 따져 묻다가 그 코치 번호 돼. 이름 뭐야? 그새 이름 뭐냐고? 준호의 코치가 김광수라고 있어. 바로 광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김광수라고? 부산 사투리 쓰나? 어 맞는데? 다음날 당신은 차 안에서 가만히 기다려. 이른 새벽부터 영호는 곧장 광수에게로 찾아갔는데요. 아시겠어요? 포장마차에서 만났었는데 우리. 제가 준호 아빠입니다. 김영훈 기자님 준호 아빠입니까? 애를 맡겨놓고는 인사도 못 드려서 메달도 땄는데 말입니다. 화가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이게 뭡니까? 일단 돈까지 쥐어주며 준호 또 때리면 때렸다는 기사 보게 될 겁니다. 다시는 물밥 못 먹게 될 겁니다. 강력하게 경고했죠. 다른 코치도 알아보자. 왜? 단단히 했다면서. 돈 줬잖아. 그리고 튀어나온 엄마의 진심. 자기야 난 솔직히 준호 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하지만 광수는 돈까지 받아 처먹고도 영훈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나온다. 또다시 매를 들어버리고 맙니다. 네 지금 평소 기록보다 2초간 느리다. 네가 아버지 데리고 오더니 뭐 배는 게 없나? 아닙니다. 좋다. 몇 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 했노니?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으면서 매달 때 진짜 잘하는 거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네가 아빠가? 따박따박 따지다가 네가 아버지가 얼마나 이중인 꼈던지 네 아나? 왜 우리 아빠 욕해요? 우리 아빠 욕하지 마요! 나 카노 시키가 뭣도 모르는 시키가. 아빠 욕은 참을 수 없던 준호는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나 사랑한다! 나 어머나워! 할 말 있다, 그래, 새끼야! 끝내 수영장을 뛰쳐나와 맨몸으로 헐레벌떡 아빠의 회사를 찾아간 준호. 어? 괜찮아? 아빠. 준호는 수영을 수영 그만둘래.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말죠. 준호 수영 그만둬. 하지만 소식을 들은 정혜는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네가 왜 누구 허락받고 수영 그만둬!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엄마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너 혼자 수영을 하고 이 나쁜 놈 새끼야! 삶이 그대를 소리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그리고 광수를 찾아가고야만 정해 뭡니까? 준호 수영 고마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세요? 우리 애아빠한테 받은 돈 그거 줘요. 없는데?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거 가서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뭐야? 과연 그들의 운명 뭐라고? 우리 준호 다시 수영하게 하란 말이야! 다시 수영하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준호 메달 딸 수 있다고! 네 없으면 딴다. 영화 4등은 2015년 개봉한 독립영화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열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작품이죠. 오직 1등,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1등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하는 아이들. 그들에게 조금의 여유가 함께 허락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띵절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절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를. 그 아버지 기자라며. 내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제발 기사 좀 써달라고 그랬을 때 그 인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맞을 짓을 하신 거 때린 거 아니냐 그러대요. 부부가 지랄병에 걸려가지고
따로 노는 거지.